Okay, so let's get started. 네. 여기 babies 여기 했고요. 어디지? I'm sorry. 여기요. 친구 선생 헤매지? 잠깐만요. 네. 아, 여기 했고요. I'm sorry. 여기요. 트레인 로드부터 할게요. 에마, could you read aloud? 네,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여기 한 문장이 이렇게 길어요? Some of them try to sneak up the train when it stops at a small station, but only a few manage to steal unnoticed and find a place to hide.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날마다 자, 주이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축 실려가는 그런 차에 실려가거나 기차 한가득, 그래서 train loads of young men 그러면 기차 한가득 젊은 사람들이 depart 떠난다라는 뜻이죠. 자, depart란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실까요? depart 이제 공항에 가시면 departure라는 단어 보셨을 거예요. departure 그러면 이제 출국하는 그걸 departure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depart 하면 떠난다. 다른 말로 leave나 go away, go off 이런 말들이 자, 비슷한 말이고 반대말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떠나다 반대말 뭐예요? 도착하다. arrive겠죠. arrive. 자, 그래서 같이 알아놓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면 죽을 것 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sneak out 하면은 뭐 sneak off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기차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래 도망치려고 try. 자, 시도를 하는데 언제? When it stops at a small station. 자, 작은 기차역에 이제 기차가 잠깐씩 멈출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때 막 탈출하는데 but only a few manage to escape unnoticed and find a place to hide. 자, 몇 명만? A few 하면 적은 사람만, manage 하면 가까스로 그렇게 할수 있다. 다루다니까 어떻게 할수 있어요? 몰래 이제 알아차려지지 않고 또는 숨을 곳을 발견해서 이렇게 escape 탈출할 수가 있고 거의 이제 성공을 못하는 거죠. 자, 스티브 읽을게요. 여기. 자, but that. 스티브. 이렇게 스티브 빨리빨리 연결이 안 될까요? 스티브. 헬로. 네, 스티브 읽어주세요. 왜안 들리는데? That's not the end of my lamentation. 페이션스. 네, 계속하세요. 지금 저희 인터넷이 좀 문제가 있어서 아, 약간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들렸어요. But that's not the end of my lamentation. 자, what is lamentation? 요게 아주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더 passionate expression of grief or sorrow. 나의 슬픔? weeping 하면 막 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통곡? 막 슬픔? 아주 슬픔의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요거, hostage, 우리가 누가 읽어볼까요? 라나 읽어볼까요? 여기. Have you ever heard? Have you ever heard the term hostages? That's the latest punishment for saboteurs. So what is a hostage? Somebody who's like being held in like 그쵸. prison? 예, 맞아. 이게 뭐냐면 인질이라고 그래. 인질. 여기 볼모 인질. 자, 옛날에 우리나라 그 고려 몽고 시대 때 이제 몽고 원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 밑에 이렇게 주려고 할때 누구들을 이제 하스티지를 잡아가냐면 왕자들, 프린스나 프린세스들을 미국 이제 몽고로 끌고 가서 그 나라 자기 나라 왕자나 이제 공주랑 결혼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마국이라고 해서 이제 브라더 인로우나 시스터 인로우 이죠.
도어인노, 선인노 나라라고 해서 그 이제 전쟁을 못 일으키려고 하려고 할때 이렇게 인질 잡아가는 것처럼 하는 걸 이제 허스티지라 그러죠. 그래서 that's the last punishment of servitor. 이게 servitor 찾아보니까 can you explain the servitor means to Delana? 이게 무슨 뜻일까요? Well, maybe somebody who sabotaged. 자, 요거도 선생님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학살하는 거예요. 학살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deliberately 하면 일부러 on purpose에 고의적으로 destroy 파괴하고 damage 이제 망가뜨리고 obstruct 하는 건데 especially for political military advantage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옛날에 로마 황제가 그 네로죠. 네로가 이제 거의 he's crazy man. 그러니까 일부러 로마 제국에 불을 냈어. 그리고 이제 막 도시가 불타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면 크리스찬들이 그랬다. 이렇게 소문을 내서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요즘 제가 파친코라는 그 유명한 드라마를 보는데 일본에서 there was a big earthquake in 42 or something. 그때 요 실제 당시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이때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책임을 또 누구한테 돌렸어요? 일본에 있는 코리안 재패니즈들이 그랬다. 그다음에 우물에 독을 탔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해갖고 엄청 많이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을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일부러 이제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이제 막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서 이렇게 학살하다 대량으로 죽이는 걸 이제 서버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독일 사람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했고요. 그다음에 케일라, can would you read? 뭐 이걸 올려줄게요. 자, 읽어보세요. 들어가서 아이패드에 뭐지? 배터리가 나갔대요. 그래서 she's not here. Sorry about that. 그러면 에마가 한줄더 읽을까요? It's the most horrible thing. It's the most horrible thing you can imagine living sentences.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끔찍한 일이다. 그쵸? 양민을 학살하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 그 다음 더 읽어줄게요. 자, innocent people. Innocent people are taken prisoner to await their execution. execution. 여기까지. 자, innocent people 하면은 이제 죄 없는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을 are taken. 자, 어리들어. 자, 포로로 데려가서, 자, execution 하면 여기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형 집행하는 거예요. 자, 기다리게 하는 거. 자, 죽기를 기다리게 하는 게 얼마나 이제 끔찍한 일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killing 죽이는 거죠. execution이 원래 다른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로로 끌고 가서 다 이제 가스로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스티브가 더 읽어볼게요. if 게슈타포 여기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스티브, 지금 안 읽어지나요? 인터넷 연결이 안 좋아요? 하세요. 네. Gestapo can't find the saboteur. Sure. They simply grab hostages and line them up against the wall. You read the announcements of their deaths in the paper. Well, they refer to as fatal assistance. 자, 어떻게 한대요? 게슈타포는 일본, 미국, 아니, 저기, 미국, 왜 나와? 독일의 그 비밀 경찰들이죠? 그 경찰들이, 학살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여기, 아이고. 이렇게 나오지? I'm sorry. 이상하게 됐네. 잠깐,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만요. 여기, 나 밑으로. 오케이. 학살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한대요? 그냥 가서, 아까 인질들이라 그랬죠? 하스티지를 다섯 명을 딱 심플리 그랩, 이제 그랩하면 잡아오는 거 이렇게 딱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벽에다 쭉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어나운스
Month of Death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죽게 될 이렇게 제목을 읽은 다음에 처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뭐로 치부해 버린대요. 그냥 Fatal Accident. 자, 그냥 치명적인 사건 이제 사고로 이렇게 해 버리고 죽여 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뭐지? Lana, would you read about this? 어? 또 나눠서 나갔어? 배터리에서. 그러면 우리 다시 에마가 읽을게요. 에마? 아 여기 잠깐만요. 여기가 맞나요? 여기 여기죠. 네네. Five specimen. Fine specimen. To man with those germs and think actually of them. 선생님. 저 나가셨어요. 그러게. 그래서 다시 돌아왔네요. 그래서 언니가 네. 대신 읽었는데 우리 약간 뭐 소리가 울린다. 자, 라나. Fine 네? specimen of humanity. 소리가 약간 울린다. 괜찮아요? 자, what is a specimen? Can you explain, 라나? Specimen, it's a type of species. 네. 그래서 type of species. 자, 여기 찾아 영어로 찾아보니까 여기는 뭘까요? Something show and examined as a example. 그러니까 sample 표본 같은 거예요. 그래서 fine 하면 좋은이란 뜻인데 이거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fine specimen of humanity. humanity는 이제 인간성 뭐 그 인류의 이런 거잖아. 이것의 좋은 예라고 했는데 I think actually one of them.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 중에 하나다고 생각한다. I could not understand exactly. 자, Lana, could you explain why does she said like this? Uh, 지금은 막 이렇게 아무나 잡아다가 다섯 명 벽에다 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싹 죽이는 거예요. 자기 학살할 사람 못 찾으면. 그런데 이걸 보고 Anne Frank explained fine specimen of humanity, those Germans, and to think I'm actually one of them.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죠? It's sarcasm. 아. And at the end when she says and to think I'm actually one of them, she's like she's like very mad that they're doing that kind of stuff and she's ashamed that she's one of those Germans. 오케이.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fine specimen of humanity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죠. 그 다음에 우리 라나가 이제 뒤에부터 읽어볼게요.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That's not true. No, that's not true. Hitler took away our national nationality. Nationality long ago. And besides, there are no enemies on earth than the Germans and the Jews. And 자 그래서 우리의 국적을 뺏어간 지 오래됐다. 그래서 그 지금 히틀러죠. 히틀러가 자기네 그 게르만 민족이 유태인보다 더 이제 우수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학살을 저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서로 앙숙이라서 there's no greater enemies on earth than Germans and Jews.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독일 사람하고 유대인들보다 더 나쁜 더 큰 적은 없다. 그러니까 서로 정말 앙숙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우리나라랑 누구랑 앙숙이에요? Who is a great enemy for Korean? 항상 그렇죠. 일본. 일본이죠. 그래서 한일전 나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저거하잖아. 그래서 요즘 Korean Wave is very popular among the world. 그럼 이제 계속 유명해지고 막 그러면 계속 거기 가서 테러 그 댓글 달고 한국 사람들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 일본 사람들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막 뭐 브로커? 영화 브로커도 되게 대박치고 계속 그런 행진을 이어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막 거기다 이렇게 댓글 달아서 나쁘게 말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랑 둘이 비슷하게 서로 이제 the greater enemy들이다. 근데 여기 지구상에서 이 사람보다 더 큰 적은 없다니까 최고로 앙숙이다 그런 얘기해줬죠. 자 오늘 여기까지 7시 넘어버렸네요. So I think Steve and Emma is very busy for their school. School work. So, but if you can, please summarize your reading today. And Lana and I think Kayla can do any summary or not. I don't know. So I'll leave this window open. So you leave your summary in here. Okay, like yesterday.
어제처럼 이렇게 써머리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thank you for joining. Have a wonderful day. 예. 케이는 못할 것 같아요. 오케이, 케이는 못할 것 같아요. 자, I understand. 자, 그럼 tomorrow morning 한번 try 해보고요. 자, bye guys. Have a wonderful day. So I'll leave this Zoom open. So you can type through the chatting. 네. 네, 오케이. Okay.